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20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all smiling. 완전히 웃으면서 smiling 하는 대상은 뒤에 나오는 주어인 Braden 수식이에요. 그래서 현재 분사 능동이죠. 능동 주의하시고. 자, Braden은 딱 콤마 찍었으니까 동격이 보호로 쓰였습니다. 누구예요? 귀여운 3살짜리 소년인 Braden이 주어 단수 was예요. 자, was working. 걸어가는 중이었어. along은 따라서죠. 그래서 따라서. 자, 아이들은 통로. 그럼 과자 통로를 따라서 뭐 슈퍼마켓. bars. bars는 뭐 초코바들이나 스위트는 뭐 설탕으로 된 음식들, 뭐 사탕류를 있는 통로를 갈 때. 자, it was the aisle. 그것은 통로인데 모든 아이들의 temptation. temptation은 유혹. 유혹의 통로였다. for him. 그에게는 Braden에게. wow. Braden은 B로 쓸게요. Braden이 exclaim 외쳤다. 웃다 웃다 외쳤다. 어이 못하났습니다. 외쳤다. 자, right in front of his eyes까지 묶어주시고, 자, 여기서 별표 하나 치시고, 앞에 장소의 부사죠. right는 여기서 바로 앞에. 자, 바로 앞이란 말은 그의 눈앞에, 브라이든의 바로 눈앞에란 말은 장소죠. 장소의 부사가 문장 앞에 쓰였을 때 뒤에 나오는 주어를 강조하는 지금 도치 구조를 썼어요. 그래서 도치 주의. 자, where rose가 주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복수니까 월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rose는 줄, 줄이 있었는데 맛있게 looking 보이는 형용사고 초콜릿 바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별표 하나 치시고, 자, 웨이팅하는 대상은 뭐예요? 앞에 나오는 바 수식하는 현재 분사예요. 능동의 뜻으로 잡습니다. 사물이랑 상관없어요. 이 초콜릿 바들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to be pp 여기도 아이고 어렵게 썼네. 자, to 부정사 목적어로 쓰면서 비동사 pp로 걸었어요. 만져지기를, 아 약간 변태스럽죠. 터치 되기를 기다리는. 자, 그의 엄마는 주어고 어제 홀딩하는 중이었어요. 쥐고 있는 중이었어요. 브라이든의 손을. 자, 브레이든은 자 her only child 동격으로 썼죠. 그래서 주어. 그녀의 유일한 아이였던 브레이든은 had always been 대과거시죠. 여기 주의하시고. 자, 항상 been the focus 그러면은 초점 중심이었는데 그녀의 attention에 attention은 관심. 그리고 엄마는 was cautious 조심하다. 자, 조심했는데 자 to 부정사의 부정어에 또 not이 앞에 왔죠. not to lose 목적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자, 그러면 힘은 누구를? Braden을 마켓 안에서. 자, suddenly 갑자기. 자, she는 엄마가 stopped 멈췄는데 to say hello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죠. 안녕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자, to는 전치사 누구에게죠? 자, 그녀의 친구에게. 자, Braden도 멈춰서 또한. 자, with his eyes wide open. 자, with 목적어인 his eyes가 wide open. 그래서 해석은 눈을 크게 뜬 채로. 그래서 부대 상황의 채로라고 해석해요. 자, with 뜻을. 자, 그리고 mouth의 mouth 입은 자, watering 한 채로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침이 고인 채로. 띠미더 띠더 뭐 개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이, 뭐야. 침이 고인 채로. 부대 상황이에요. 자, 브라이든이 스트레치 됐어요. 뻗었어. 스트레치 아웃. 그의 팔을. 자, 시제 일체 스트레치 돼 1번. 그 다음 과거의 2번. 그래서 about는 막 잡으려고 했다. 그래서 about의 느낌이 빠졌네요. 막 쥐려고 했어요. 초콜릿 바를. 자, when he felt. 그때 자, 브라이든은 느꼈는데 tight. 꽉 쥔 손을. 그래서 쥔이라죠. 꽉 쥐어진 손으로라고 하면 맞겠죠. 자, Braden looked up 위를 받고. 자, Braden not today 오늘은 아니야. 자, he knew Braden 알았어.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알았는데 what that meant도 어순 주의하세요. 그는 알았는데 전체가 목적으로 쓰인 간접의문 의문사 주어동사예요. 자, 대신 말하는 것은 not today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케이, okay, 마미. 자, he shied 한숨 짓다. 한숨 지었고, 자, 어깨는 축 떨어졌다. 이거 또. 그래서 한숨을 지었고 어깨가 쑥 늘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게 하니까 얘가 어떻게 써요? 심정이 아유 불쌍해라. 조금만 먹게 해주지. 하여튼 우리 주제는
알파고시와 함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코바가 먹고 싶었던 3살짜리 아이와 엄격한 엄마.